저는 이제 억만계승이라고 중국 드라마 작품 끝난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작품 끝나고 어딘가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스카이트래블 채널을 만나서 체코를 다녀왔어요. 어때요? 체코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의 로망인 여행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너무 가보고 싶었고 정말 어딘가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딱 타이밍이 딱 맞아서 이 제안이 딱 들어왔는데 무조건 가겠다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행 프로그램 처음 가본 건데 촬영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쉽지 않았군요. 네, 왜냐면 이제 체코에 있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이제 치면은 뭐 충청도 갔다가 경상도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숙소를 저희가 한 일곱 여덟 번을 저런 저런 바꿨어요 매일매일. 보다 좀 많은 곳을 예, 소개하려는 제작진 의도 때문에 좀 짧은 시간 안에 아 많은 곳을 소개를 해야 그래요 됐어가지고 힘들었군요 좀 힘들긴 했는데 이제 그만할 다음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해요 시간이 되면요 정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촬영은 좋죠 역시 일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8월 23일 밤 10시 반에 첫 방송 된다고 합니다. 트래블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서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 인사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리고 체코에서 체코는 맥주와 와인이 아, 유명하잖아요. 몰라요. 안 가봐서. 예. 맥주의 본고장이래요, 체코가. 체코가 네, 독일이 그래서 아니고. 네, 오호. 체코가 그 소비량이 1위래요. 맥주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인데 맥주와 와인에 대해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네 여러분 프로그램 통해서 네 그런 즐거운 모습들 함께 그래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